너는 정말 이럴 거였으면 안정환이 갈 거였으면 너는 안 올 필요도 없었던 건데. 올 필요도 없는 거야. 또 하나 진짜 웃기는 상황은 너만 네. 여기서 2박을 하기. 기록이라면 기록인데. 이건 인 뭐야? 이건 인 뭐야? 뭐야? 뭐 책임감이 없다고? 뭐? 책임감이 없다고? 오. 책임감이 없다고? 어 좋은데 이거. 다시 한번 이거 봐. 이거 좋은데. 다시 한번 이거 봐요. 뭐야? 나를 그렇게 못믿다고야? 내 아니, 것밖에 안 돼. 되잖아. 우리 PD님이 갓대는데 그럼 어떻게 해? 야, 나를 그것밖에 못 믿었다고요? 어디 있다 왔냐? 형. 너 안 무서웠어, 저 겁나 무서웠는데. 내가 얘기 듣지 않으니까. 인간적으로 제가 장훈이 형을 두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환승카드 쓰고 갔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장훈이 형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좀 숨어 있겠습니다. 제가 솔직히 어떻게 장훈이 형을 버리고 가겠습니까? 그래도 안정환이 의리가 있구나. 아, 안 가신 거네요. 아, 야, 그럼 뭐 우리 할 거 해야 아, 되잖아. 빨리. 전화할까요? 자, 이제 해야지. 네. 하나밖에 없어. 얼굴은 못 뜨네요. 아니야. 아, 난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철석같이 믿은 너를 네가 갑자기 갔다니까 얼마나 여보세요? 얼마나 황당한. 어, 갔어? 세호야, 너 얼굴이 뽀얗다. 형 왜 거기 다시 계세요? 나 원래 여기 있었어. 정환이 간 줄 알았는데 어, 나 몰카를 한다고 여기 나무 뒤에 숨어 있었대. 아 그래요? 안 갔어. 아 그래서 정환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대. 자 봐. 야 조집사 출발하지. 야 조집사 출발하지. 여기 관리해야지 지금 어디가 있니? 이게 진짜 놀랬는데 형님 갔어 여기 아니야. 인생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. 이따 봐요. 진짜야? 리얼이야? 리얼이야. 이건 이제 반전에 반전을 또 만든 이런 느낌이. 아, 이게 탱기게 되는구나. 아. 책임감이 없단 얘기라고 말이야. 기가 막힌 반전이네. 서정훈 씨가 너무 진짜 안 속잖아요. 눈치가 정말 빠르다고. 아니 근데 간 줄 알았어. 여기서 뭐 숨어서 그거를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. 내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.